아, 여기 농촌에 살면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인생 경험도 있고 이것도 더 경험 있잖아. 21세기야. 21세기 무대. 20세기 사람 상관이 없어. 똑같아. 농촌은 그런 거랑 상관없어. 작물도 틀려. 안 그래요? 네가 해봤어? 그러면 너 아는 것이 내가 가서 돈이라 그래. 돈도 못 버는데 집에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그냥 전기세만 하고 못 자. 가자. 가자. 어머님은 연예계가 되실까봐 애교로 무마해봅니다. 사실 내가 더 경력이 더 있잖아. 내가 허란 내 식대로 해야 되는데 어머님도 지가 아는 대로 한다네. 그때는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맞다고 단전 지을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제 말도 맞을 때가 있고 어머니 말씀도 맞을 때가 있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지금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기준이 뭐예요? 한 1년이에요. 알아, 장동. 알았어, 모른 척 한 거야. 아이고. 내 엄마 어디 한번 보려고 또 모른 척. 도시에도 너무 무사하지. 볼 때마다 탐학을 하면서도 한시도 딸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힘들하실까요? 젊은 농부로서의 기지가 이제야 발휘되는데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오늘은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럴 때는 되게 기분 좋아요. 택배 주문도 받으시고. 인터넷 판로를 열어 판매를 하는 승희 씨. 사실 어머님은 이런 걸 생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팔리나 봐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있어요? 얼마나 팔리나? 창피한데. 장부 한번 볼까요? 쑥스러운 듯 판매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빼곡히 채운 걸 보니 실적이 나쁘지 아, 않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수입은 36만 8천 원인데 36만 8천 원을 위해서 지출한 게 있어요. 29만 3천 원. 아이고, 조금 남았네요. 얼마예요? 석달은 7만 원 남으신 건가요, 그럼? 글쎄요, 모르겠네요. 얼마지? 9만 3천 원. 석달에 7만 얼마 되겠는데요? 70만 5천 원. 이제 시작이 많이 보셨다. 많이 벌었죠. 처음 치고 대견하네요. 아, 이렇게 긍정적이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소문 많이 났으면 좋겠네요. 승희 씨의 큰 자산입니다. 삼계탕 먹으려고요. 저는 가끔 생각을 하죠. 제가 가정부인가 딸인가. 근데 좋아요. 어차피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 서울에 있었으면 혼자 생활하니까. 오늘은 효도 한번 제대로 해보려 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엄마 한번 드셔봐. 내가 키운 삼채야 이제 맛을. 맛있겠네. 그때 우리 딸이 키운 삼채가 진짜 맛있겠네. 한번 드셔봐. 맛있지? 그간 묵묵히 응원해주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흡족해 하시는데요. 맛있게 드시네요. 몸에 안 맞고 유니야. 이때가 기회다. 이어지는 엄마의 잔소리. 네가 이렇게 잘 키워서 이걸로 한 게는 너 이거 갖고 가서 서울 가서 장사해라. 서울로 보내시려고 그래. 언제는 서울 가서 일하라며 농사 짓지 말고. 근데 일이나 이거나 장사해서 돈 버는 건 되는 것이지. 좀 믿어봐.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믿어주면 안 될까? 그럼 네 말 믿어도 되냐? 남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야. 지금 제가 행복한 일 하고 있고 자연 이렇게 벗삼아서 자연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젊은 사람이 저는 아직 없다고 보거든요. 제 주위에는 저는 먼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기다린 건 황당한 순간들. 하지만 먼 날 뒤돌아보면 모두 럭셔리의 무용담. 31살 승희 씨의 멋진 인생이 반짝 빛납니다. 모두 추억이 될 테니. 네, 행복이라는 건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많은 젊은이들은 도시로 향하고 있을 때 진정 행복한 것의 의미를
이미 승희 씨는 네. 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사실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네. 네.